스케치를 너무 또 막 또 예술로 하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냥 골반이다, 여기가. 골반 반쪽.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대퇴골. 거기 실개골까지 칠하면 안 돼요. 네, 실개골까지 칠하면 안 돼요, 무릎뼈. 대퇴골은 넉다리뼈라고도 합니다. 넉다리뼈. 네. 왜 넉적다리라고 하잖아요, 넉적다리. 그냥 허벅지예요. 약간 빨간색 계열로, 핑크색이나 자주색이나 이런 계열로 슬개골. 슬개골 옆면에도 있어요, 여러분. 네, 옆면. 자, 슬개. 그 다음에 경골. 경골. 경골은 정강이뼈라고 합니다. 튀어나온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뼈 만져지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슬개골. 여기 무릎에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무릎에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의 뼈. 자기 뼈를 만져봐요. 네. 한쪽 왼손은 뼈를 만지고 오른손은 색을 칠하세요. 자, 전체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자를 좀 사용해서, 자를 사용해서, 네, 선을 좀 그어줍시다. 어디다가 뭘, 이렇게. 네. 실개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선을.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일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일자로 딱 그어보고 말아요. 여기가 각이 생기는지. 그죠? 일자가 아니죠, 이게? 일자로 그었을 때 일자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각이 좀 있잖아. 그쵸? 대퇴와 경골의 각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각이 좀 있어요. 그걸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퇴골하고 지금 발까지 여기 슬개골 중심으로 해서 1대1이에요 발끝까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대퇴골이 되게 긴 거죠. 뼈가 엄청 길죠. 허벅지 엄청 긴 거예요, 여러분. 종아리보다. 그죠?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종아리 엄청 길게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근육 방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 방향은 우리가 그 S 리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S 리듬을 알면 진짜 인체를 멋있게 볼 수 있어요. 인체는 항상 S자 됩니다. 팔도 이렇게 돼요. 다리도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가, 이쪽이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만. 보시면은 너무나 조화롭게, 이게 예술 아닙니까, 거의? 네, 이 튀어나온 것들을 좀 보세요. 네. 그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자세하게. 네. S자로. 이게 이렇게 S자로 그, 근경막선이라는 그 근육에 붙어 있는 그 선들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더 할 건데 그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점점 파고들면 더 덕후의 세계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다리다. 그 인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다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디가 좋으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좋으세요? 엉덩이? 아, 엉덩이도 좋죠. 다른 데도. 허리? 등과 거기 그쪽. 네. 아, 아주 예술적인 부분이죠. 저도 좋아해요. 뒷면이 좋아요, 저도. 뒷면. 네, 그러면.